안녕하세요. Y필름 채널의 윤호입니다. 오늘은 사진의 끝마무리인 보정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보정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따로 보정을 하냐고 물어보면 보정을 할 줄은 몰라서,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몰라서, 그리고 프로그램은 뭔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정을 안 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아마 대부분이 입문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메라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보정 색감이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좀 더 자기만의 스타일로 보정을 하여서 완성본을 만든다면 좀 더 자기 사진에 애착이 갈 수도 있고, 또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로는 라이트룸 설치 방법을 시작으로 각각의 패널별 기능을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일단 보정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보정이란 건 되게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서 따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취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뭐 상업적인 용도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판매라는 목적이라면 좀 대중적이고 깔끔함을 위주로 하겠지만, 개인이 취미나 또 이제 개인이 좋아하는 개인의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되게 과감한 시도도 해도 괜찮고, 또 되게 좀 자기만의 스타일 예술을 담아서 보정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이트룸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어도비사의 라이트룸 CC 버전입니다. 클래식 버전도 있는데, 제가 둘 다 사용해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레이아웃이나 편리성으론 CC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CC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도비를 검색하여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크리에이티브 및 디자인 패널을 누르시면 포토그래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구매하기 창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다양한 플랜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편집 툴도 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올인원 패키지를 구입해서 쓰고 있지만, 사진만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포토그래퍼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월 11,000원,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에 커피 두 잔만 덜 드시면 되는 값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설치를 하고 나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라이트룸을 한번 켜볼까요? 라이트룸을 켜시면 이런 화면이 가장 먼저 뜹니다. 저는 전에 보정하던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이 뜨는 거지만, 처음 켜시는 분들이라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보통 문서나 뭔가를 작성할 때 사진을 넣는다라고 하면 사진을 불러오거나 열기를 하는데, 라이트룸은 사진을 불러와 라이브러리에 저장 후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불러오고 좌측에 책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내 사진이 뜨고, 이렇게 항목별로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주로 최근 추가한 항목으로 들어가고, 전에 보정한 파일을 찾을 때는 날짜별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사진을 보관할 때마다 그 폴더에 날짜를 적어놓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따로 테스트할 사진을 뽑아놔서 테스트 폴더를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진이 쭉 나오죠? 자,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각각의 패널을 사용해보고 이 패널은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열고 우측에 패널을 보시면 조정바 같은 아이콘이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수많은 조절 창들이 나타나는데요,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단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노출은 사진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대비는 사진의 대비, 밝고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큰지 작은지를 조절합니다. 밝은 영역은 사진에서 밝은 부분, 빛이 터지는 부분과 같은 밝은 부분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어두운 영역은 사진에서 어두운 부분의 질감이나 형태를 살릴 때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들거나 반대로 어둡게 만듭니다.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은 위에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이 두 가지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이는 흰색 검정 계열 이 두 가지가 좀 더 전체적인 명도를 변화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색상입니다. 색온도는 말 그대로 색의 온도를 차갑게 만들 것인지 따뜻하게 만들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색조는 이 바에서 볼 수 있듯이 사진을 푸릇푸릇 또는 분홍분홍하게 이런 색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위에 색온도와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더욱 다양한 색 표현이 가능합니다. 생동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채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채도는 말 그대로 사진에 채도를 올리는 툴입니다. 더욱 알록달록하게. 생동감은 채도보다 좀 더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채도를 올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다음은 색상 혼합입니다. 각 색깔별로 파트를 나누어 하나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이며, 예를 들면 파란색 부분의 색조, 채도, 광도, 즉 밝기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입니다. 텍스처는 말 그대로 사진의 텍스처, 좀 더 질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분 대비는 아까 대비와 비교해서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이처럼 부분 대비는 약간 누아르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게이지는 약간 마법의 툴이라고도 불리는데, 흐린 사진을 선명하고 쨍하게 색 대비 명도를 전체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네팅은 사진의 가장자리에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두르는 툴입니다.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싶은 사진에 은은하게 사용하면 효과적이겠죠? 그레이는 한마디로 거칠게 노이즈 있는 느낌, 필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선명하게 하기는 아까 위에서 텍스처와 조금 비슷한 항목인데, 사실 쓴 거랑 안 쓴 거랑 큰 차이가 없고, 과하게 쓰면 사진이 좀 이상해져서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이즈 감소는 아까 그레인과 반대로 어두운 환경에서 ISO를 높여 찍었을 때 생긴 노이즈를 지워주는 툴이며, 너무 강하게 사용하시면 마치 그림처럼 사진이 좀 많이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사용이 필요하겠죠? 색상 노이즈 감소 또한 노이즈와 컬러 노이즈를 없애주는 역할입니다. 다음은 광학입니다. 색수차 대거는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나온 색수차를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주기 유용한 툴입니다. 렌즈 교정 사용은 왜곡이 생긴 사진의 왜곡을 잡아주며, 따로 사용자의 원하는 만큼 설정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정들의 전과 후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이 슬러시 키를 눌러주시면 비교가 가능하며, 1번 사진에 넣은 보정이 마음에 들어 다음 사진에도 동일하게 하고 싶다거나 비슷한 사진일 경우 사진을 클릭하고 컨트롤 C 하고 다음 사진에 컨트롤 V 해주시면 지금까지 했던 설정들 복사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크롭 패널입니다. 우측의 설정 패널 아래 이 툴을 클릭하시면 사진을 크롭하실 수 있는데, 원하는 크기로 크롭한 후 크롭할 위치를 정해 엔터를 누르시면 크롭이 가능합니다. 비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Shift 버튼을 누르고 이동시키시면 되고, 비율과 중앙점을 고정시키고 싶을 때는 Alt Shift 두 가지의 키를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요즘엔 4:3 비율 말고도 뭐 21:9 라든지 아니면 뭐 16:9 라든지 다양한 비율로 많이 자르시더라고요. 비율에 따라서도 사진의 느낌 또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복구 브러쉬인데, 사진에 미세한 얼룩이 있거나 먼지가 붙은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기능이긴 한데 얼굴에 난 뾰루지나 이런 것도 가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뒤에 아주 작은 얼룩이 하나 있죠? 이런 경우 이 브러쉬로 그 부분을 지워주시면 주변부에 깨끗한 부분을 가져와 얼룩을 덮어줍니다. 채널에서 브러쉬의 크기와 패더, 그리고 브러쉬를 소프트하게 사용할 건지 하드하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투명도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얼룩 시각화를 누르시면 더욱 얼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냥 브러쉬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부분의 설정을 옆에 보이시는 패널의 설정값으로 바꿀 수 있는 툴인데요. 한 부분만 채도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한 부분만 너무 밝아서 그 부분만 내린다거나, 하늘만 파랗게 만든다거나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옆에 패널은 설정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스킵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라디언트 툴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하늘을 파랗게 하는 건 이 툴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브러쉬처럼 큰 면적을 그라데이션을 이용해 설정값을 먹이는 툴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설정값은 똑같으니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방사형 그라디언트는 아까 브러쉬와 거의 동일합니다.
좀 더 타원으로 찌그릴 수 있을 정도? 저는 거의 안 쓰는 기능이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 I라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카메라의 이름과 로우 파일의 크기, 메타데이터 등 사진의 정보가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진 보정을 전부 끝냈다면 이제 내가 보정한 사진들을 저장을 해야겠죠? 라이트룸은 따로 포토샵처럼 PSD 파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보내기를 통해서 내보낼 파일 형식을 설정하고 압축률을 설정해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사진을 우클릭하시면 내보내기라는 창이 있는데요. 우측에서 볼 수 있듯이 파일의 유형과 사진의 크기 그리고 품질을 설정하시면 하단에 파일의 용량이 뜨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파일의 메타데이터 유무와 이름,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거의 안 건드리고 쓰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출력하시면 끝! 자, 이렇게 보정 툴에 대한 설명을 끝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경우의 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사진들을 다양하게 보정을 해보시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제가 보정하는 과정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사진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쁘고 멋있는 사진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는 윤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